평화롭던 5월의 어느 날, 뜻하지 않은 예고 하나가 수원 팬들을 발칵 뒤집게 했으니 이름하여 레트로 유니폼 1995벌 한정 판매라는 기가 막힌 이벤트로 수원 팬들은 전쟁 아닌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. 그 전쟁에 패배한 기용과 이준 오프라인 1차 구매를 위해 새벽 4시 택시할지 끝나는 시간까지 버텨 내려가게 됐는데, 형 일어나! 우리 가야돼! 어서 가야돼! 제발 힘들어내서 일어나봐! 제발 좀 정신 차려! 레트로 사야 한단 말이야. 극작에 나는 소중한, 형은 고정 스냅을 마킹해 한단 말이야. 팔뚝에는 수원 20주년 패치 붙여야 한단 말이야. 그런데 이렇게 험하게 할 거냐고. 형은 10년 뒤에 사면은 40살, 나는 37살이야 그럼 아내가 도와줄 것 같아. 아내 눈치 안 보고 살 수 있을 것 같아. 에이씨, 물론 있다면은 너 아직 깨어있었구나. 깨어있었어. 어서 가. 같이 가야 돼. 정신 차리고 어서 가. 말도 안 돼. 야, 말 들어. 나는 아직 유니폼을 못 샀잖아. 너는 아직 오해를 일단 구해놨었잖아. 난 아직 깨어있어. 하지만 넌 더 멋져가잖아. 어서 가! 난 괜찮아. 잘 내 말 들어. 어서 가! 안 돼. 같이 가야 돼. 이러다가 너도 같이 못 사고 너도 미련한단 말이야. 비싸야지. 빨리 더 같이 가야 한단 말이야.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어. 다시 만날 때 그때 좀 꼭 돌아와야 돼. 7시에 번호표 나눠줘. 돌아와야 돼. 이제 우리 왔어요. 잠에서 깼어 이제. 잠에서 깼어요. 아, 잠에서 깼어. 아, 진짜 잠에서 깼어. 아, 진짜 야, 정신 못 차렸어. 진짜 정신 못 차렸어. 아, 진짜 살다가 진짜 나 5시에 이 저기 지금 빅버, 5시? 5시쯤에 이게 빅버드 올 줄이야. 이게 누가 생각했어. 와. 근데 나 궁금한 게 지금 4시 53분인데 여기 지금 사람이 있으면은 오 마이 갓. 나 지금 이 상황이 뭔 상황이냐면은 쥐라기 공원 원, 1993년 쥐라기 공원 보면은 그 박사들이 막 공룡 처음 보고 아 What the? 네, son of it, what did it?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. FPPP 개가 해냈어. 멍멍. 지금 그 상황이야. 지금 웃긴 거는 이제 슬슬 이제 동이 트기 시작하는 거라서 지금 나 이거 최초로 우리 빅버드 일출 한번 찍으러 갈까요? 제발 좀 오늘 좀 어우 야 장난 아니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야. 잠깐만 이 줄이 끝이 아니야. 더 있겠지? 더 있겠죠. 나는 몰라. 지금 이게 우리가 최초 라이트 샷 찍는 것도 우선인데 더 웃긴 거 하나 둘 셋 넷 아이씨 제 텐트가 네 개야? 아이씨 무슨 뭐야 이거. 아 그래요. 그렇습니다. 아 그래요. 야 이거 뭐냐. 아, 그래요. 그래요. 살 수 있을 거야. 아, 자, 살 수 있기는 살 수 있을 거야. 사야지 이 사람아. 이게 아니고 사야지 이 사람아. 우리 형이 제가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한 번. 예. 그 종형 분포에 따르면. 예. 종형 분포. 어 뭐야 왜 이래 이렇게 길었어. 종형 분포에 따르면은. 예. 그 인구수 비율대로 따르면은. 종형 분포. 예. 종형 분. 아니가 아니 왜 그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. 아, 자 지금 쥐라기 공원 맨 처음 봤을 때. 예. 아까 말했잖아. 네. 박사들이 막
깜짝 놀라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는 거 그거 아니까 지금 손 아파 빨리 많이 마무리 내가 해야 될게 내가 뭐 이걸 얘기 어떻게 얘기를 보십시오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내가 뭐 어떻게 얘기를 나이트샷에서 어두워서 아무 뭐 그냥 사람의 움직임만 보이는데 일단 지금 현상은 이렇습니다 이거 드디어 레트로 유니폼 우리가 전에 얻었어. 이제 진짜 남은 시즌은 정말 여한이 없어. 이제 우리 이제 편하게 잘 수가 있어. 우리 촬영하자. 네. 지금 몇 시지?